반갑습니다. 퓨엔콘입니다. 지금부터 레이저의 스마트 안경, 안주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녹음은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방부수에서 진행했습니다. 녹음 기기는 노트북을 활용했습니다. 살로, 소금에 절여낸 숙성 돼지고기이다. 슬라브 요리에 해당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즐겨 먹는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벨라루스, 폴란드, 불가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즐겨 먹는 음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살로, 벨라루스에서는 살라, 폴란드어로는 스원이나, 불가리아어로는 슬란이나라고 한다. 돼지고기의 삼겹살 부위를 소금에 절이거나 소금물에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때때로 훈제하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키보드를 타건하면서 녹음해 보겠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살로는 약 2주 정도 숙성시키는 것이 좋고, 소금물에 절여낸 살로는 그보다 오랫동안 절여야 하지만 소금에 절인 것보다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절인 돼지고기는 어둡고 추운 공간에서 1년 이상 숙성되기도 한다. 이때 신선한 살로는 밝은 분홍빛과 흰색을 띠며, 오래 숙성된 살로는 노란색과 회색을 띈다. 살로는 그대로 먹어도 되고 익히거나 튀겨 먹기도 한다. 러시아와 동유럽권의 수프 요리인 보르쉬와 함께 먹기도 하며 샌드위치의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호밀빵에 올려서 보드카와 함께 먹기도 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살로와 마늘을 함께 다져 샌드위치 위에 발라먹는다. 지금부터는 옆에 노래를 재생하면서 녹음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 덩어리로 준비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 두어 온도를 맞춘다. 유리 용기에 소금을 두른다. 그 위에 삼겹살을 올리고 얼기수잎, 후추, 으깬 고추, 슬라이스한 마늘을 고루 놓은 뒤 돼지고기가 잠길 정도로 소금을 올린다.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고 3, 4일간 숙성시키면 간단하게 살로가 완성된다. 살로는 얇게 잘라 그대로 먹거나 호밀빵 위에 얹어 먹는다.